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다문화 한마당 축제가 전라북도 완주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완주산업단지 현대자동차 인화관에서는 지난 6월 19일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이 주관한 제18회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화합 한마당 행사를 진행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본 행사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이영호 전북국제교류센터장,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 복지TV 전북방송 전재호 대표, 전주일보 신영배 대표,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큰 스님,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 정용기 대표 등이 참석했고 각계각층의 협력과 후원이 이어지면서 풍성하고 유익한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끝났는데 바로 언제 하겠느냐 다시 또 물어봅니다. 이 친구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전부 다 제 아들들입니다. 쟤네들이 다. 아버지, 네, 아버지 언제 해요? 선물 뭐 주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획대로라면은 그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가슴 아프죠. 이번 화합 한마당은 태권도 시범단 공연, 아리울 고고장구, 외국인 노동자 장기자랑, 문화공연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을 위해 이런 행사를 많이 많이 개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전북도민봉사단은 이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예수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거주 외국인들의 법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완주경찰서에서 법률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죄 하나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그래 이 친구는 불쌍한 친구들이 아니고 의로운 친구다. 우리가 의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이렇게 좀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내 정착률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단체인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은 현대자동차 외국인 노동자 가족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화합 한마당 행사를 18년째 개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대우받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번 행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각종 문화공연과 의료봉사로 그들의 힐링 시간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